굿모닝 비트코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0월 18일 목요일이고요. 저는 블록미디어의 송희원입니다. 암호화폐 시장 지난 24시간 동안에도 뚜렷한 반등의 계기를 만들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비트코인은 6,500달러 선을 횡보하는 중인데요. 코인별 혼조세가 보이지만 전반적으로는 박스권의 움직임 지속됩니다.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이오스 등 상위 코인 대부분이 1%대 하락세 견지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지금부터 코인들의 동향 들여다보죠. 상위 코인 10개 중 7개의 적색불이 켜졌습니다. 3개 코인만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리플 1%, 스텔라 7%, 그리고 카르다노는 3%의 상승세 보이고요. 가장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스텔라의 경우에는 전문가들 건강한 매수세를 보이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스텔라 기반 플랫폼 스텔라 X가 최근 완벽하게 기능이 갖춰져서 거래 중이다라고 뉴스가 나온 것도 함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요. 상승하는 코인들이 점점 더 많이 보입니다. 현 시각 100개 코인 중 딱 반, 50개 코인이 상승 중입니다. 거래소별 동향도 확인합니다. 우리나라의 빗썸은 4위에 있고요. 비트플라이어 1위, 바이낸스 거래소가 2위입니다. 업비트는 20위 안쪽인 19위에서 거래 중입니다. 빗썸 관련해 어제 나온 소식 짧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빗썸 거래소가 탈중앙화 거래소인 빗썸 덱스를 공식 오픈합니다. 빗썸 덱스는 조금 더 안정적인 거래량과 또 거래소 간 유동성 제공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보안상으로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상에서 모든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인데요. 빗썸 덱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더리움 기반의 메타마스크 지갑을 만들어야 하고요. PC 사이트로 거래가 가능하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11월 이후에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내 거래소 동향도 확인을 하시죠. 빗썸 먼저 가보시면요. 상위 코인 기준으로 역시 전반적인 약세 흐름 견지가 됩니다. 비트코인 0.12% 내려서 732만 원대에 거래 중이고요. 이더리움 0.64% 내려서 23만 원 위쪽으로의 흐름 보입니다. 알트코인에서는 퀀텀 그리고 체인링크의 오름세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점까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퀀텀은 11.85% 오르고 있고요. 체인링크는 7.8% 오르는 중입니다.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역시 소폭 내립니다. 국제시세 그리고 빗썸과 비슷한 움직임으로 내리면서 731만 원대의 흐름 보이고요. 알트코인을 보시면 리플, 이오스, 이더리움, 트론, 비트코인, 캐시 모두 2% 미만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어제부터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면서 마켓워치에서는 지금의 상황 잠시 멈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월요일에 10% 이상 올라가면서 삼각 패턴을 상향 돈파를 했는데요. 지금 200일 이평선에 근접을 하면서 약간 주춤하려는 모양입니다. 현 상황을 유지하면서 상향 돌파까지 할 경우에 7,200 그리고 7,30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존재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전례 없이 6,200선에서 6,800선 사이를 횡보하는 모습이 지금까지의 상황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알트코인들은 어떨까요? 몇몇 알트코인들은 최저점에서 회복하려는 모양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뉴스BTC는 봅니다. 다만 이더리움은 전반적인 알트코인의 강세에서 좀 벗어난 모습을 보이면서 비트코인과 비슷했는데요. 가장 강세를 보인 베스트 퍼포머 코인으로 리플과 제로엑스 코인을 꼽습니다. 먼저 리플은 한 달간 강세가 뚜렷하게 나타난 베스트 퍼포머 중에 하나였죠. 한 달 전에 0.27달러에서 0.77달러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0.47달러 정도의 구간에서 머물러 있고요. 더불어 리플 관련 최신 뉴스까지 전달을 잠깐 해드리면 빌 게이츠 재단이 리플과의 파트너십을 본격화합니다. 재단 이사장 밀러 아벨에 따르면 리플과 웹 모니티제이션 플랫폼 프로젝트인 코일과 더불어서 가장 필요한 곳에 기부금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제로엑스의 경우에는요.
지난 24시간 거래량이 30% 정도 올라서 움직이는데 월 최저 가격이었던 0.5달러에서 벗어나서 현재 0.95달러 정도로 거래가 됩니다. 아마도 코인베이스 상장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전후에 많이 매수를 하면서 거래량 회복에 도움이 됐다고 봅니다. 중국의 암호화폐 거래소 BTCC가 한국으로 진출합니다. 이전에 BTC 차이나라고도 알려진 BTCC 거래소는 10월 31일자로 한국에 들어올 예정인데요. 2011년에 설립을 했고 중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ICO나 거래를 규제하기 전까지는 계속 거래량을 늘려가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하지만 2017년 9월에 중국에서 문을 닫고 홍콩으로 이주를 하면서 2018년 다시 한번 새롭게 문을 열었는데요. 이후로 10개월 이후에 한국에까지 진출을 하면서 아직은 베타 서비스만 제공을 하지만요. 아마 연말 전까지는 공식적인 데뷔를 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이재범 BTCC 코리아의 대표는 한국이 BTCC가 시도할 전략들을 펼칠 최적의 장소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거래소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안티에이징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나 헬스케어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들과 적극적인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이 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 시도 중입니다. 암호화폐 증권으로 분류돼야 된다. 게리 겐슬러 전 미국 상품 선물거래위원회 위원장의 말입니다. 토큰 대부분을 증권으로 분류해야 한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더불어 암호화폐 규제까지 강화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암호화폐가 증권으로 간주가 된다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규제 영역에 포함이 됩니다. 먼저 코인 발행 업체가 SEC에 등록을 해야 하고요. 업체 운영 재무정보 공개 그리고 규정 준수까지 엄격하게 의무화되게 됩니다. 암호화폐가 가져올 혁신 자체는 인정을 하지만 더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조작이나 사기 행위를 줄이는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을 한 겁니다. 또 투자자가 보호받아야 하는 건 당연하고 신호등 같은 규제를 통해서 시장 전반이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규제의 필요성 다시 한번 강조를 했네요. 비트코인 ETF 관련 의견도 확인을 하시고 오늘 방송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증권거래위원회가 ETF를 통과시키지는 않을 것이고 또 더 이상 승인 여부 자체는 뉴스거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댄 모어헤드 판테라 캐피탈 CEO인데요. 아직 증권거래위원회가 명확하게 증권이라고 구분해야 하는지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ETF 승인을 받은 자산이 구리인데 지구상에 나타난 지는 8000년이 넘었지만 ETF 승인 과정을 거치는데 3년이나 걸렸다 이렇게 근거를 들었고요. 그래서 비트코인 ETF도 몇 년 후에나 승인될 걸로 예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현재 ETF 승인 여부는 내년 2월에나 결정이 날 걸로 예정이 돼 있다는 것까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요. 가격 전망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는데 점점 더 확장성이 늘어나서 2020년에는 시장 지금의 10배로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까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비트코인 선물 거래 관련 마지막 뉴스입니다. CME 거래소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비트코인 선물 거래가 3분기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물 거래 1일 거래량이 1분기에서 3분기로 갈수록 점점 늘어났고요. 2분기와 비교했을 때 3분기는 41%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프까지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를 하기 전에 1시간 동안의 흐름도 보시죠. 아직은 전반적으로 시세에 추세적인 반등이 나오지는 않고 있고요. 코인별 혼조세로 현 시각 시장 흐름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뉴스들 그리고 준비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의 방향성이 조금 더 중요해지는 것 같은데요. 흐름과 시장 상황 저희 굿모닝 비트코인과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시청 감사합니다.